나는 제4차 라손 국제 상품 전시에 참가한 여러분들이 이번 전시 기간에 서로의 적극적이고도 폭넓은 대화와 다방면적인 무역 거래 활동을 위한 접촉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거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전세를 보다 우위있게 장세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완전한 평등과 화해의 원칙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와 회사들과의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견지해 왔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확고히 견지될 것입니다.